단의 투어 OST 여기서 최초 공개합니다. 와, 기호강한다. 사실 완성되진 않았는데 이런 그림으로 나올 것 같긴 해요. 원래 좀 밝게 가겠지만 이제 밤이기도 하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고구마의 감성도 있으니까 약간 좀 처음은 오늘은 왠지 너와 있고 싶어. 따가운 햇살은 우리를 설레게 해. 단추리 짐을 싸고 편한 옷 갈아입고선 가서 먹을 맛있는 음식 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두손꼭 잡고서 가봐요. 발길이 닿는 대로 우리 그냥 떠나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걱정들 내려놓고 오늘 하루 놀아요. 지금 바람 따라 우리 그냥 떠나요. 겨울음악 크게 틀어놓고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그렇게 즐겨요. 가수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완전 녹음할 걸. 어쨌든 녹음으로는 더잘 이쁘게 나올 텐데. 이렇게 네. 직접 듣는 게 어딥니까? 괜찮아요? 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한번 더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여기 계속 있습니다. 방송으로 보세요. 그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 그냥 바르는 거? 이게 순서가 있나요? 솜이 면이 약간 다른데 이 클립면? 약간 호들도들한 면 있잖아. 이 면에 이것보다 더 많이 완전 충분하게 적시는데 약간 양이 여기 뒤에가 좀 젖을 정도로 왜냐면 두 면을 다 쓰거든. 그리고 요 이 밑에 네모난 이 부분에 거의 다 맞도록 이 정도 사이즈로 발라주고 그다음에 피부결 따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처음 알게 된 사실. 오, 그렇구나. 이게 클립면이어가지고 각질 제거하는 면이거든? 엠보싱이 있어. 바깥으로 닦아주고 잘한다, 잘한다. 닦은 다음에 뒤집어서 뽀송뽀송한 면 있잖아? 이걸로 흡수시켜줘. 와. 이거 해줄 때는 굳이 세럼 더 필요 없고 그냥 이 상태로 흡수시켜주면 돼. 그러면 각질은 각질대로 제거되고 수분은 이렇게 촉촉하게 보습되고. 우와. 이번에 광고 촬영하는 거 설명 더 마일드. 그거 어떤 게 다른지 알아? 민감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맞아. 잘 배웠어. 그래서 이 안에 이 세럼 사면은 솜을 주더라고. 일반 그 기본 솜이랑 살짝 다르긴 해. 이게 100% 순면이래. 다르다. 이게 이제 저자극 제품으로 나와서 민감한 사람들한테 쓰는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봉제를 안 했더라고. 부들부들하게 나와서 좀더 뽀송뽀송하고 덕분에 이걸 똑같이 사용을 해주는 거야. 모양이 조금 더 듬성듬성하지. 그래서 각질 제거가 더 부드럽게 되더라고. 이 면보다 확실히 근데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 그치? 느낌 좋다. 느낌 좋지? 부드러워. 이제부터 찍을 건 오늘 어제 만든 청이랑 쌀탕, 무릎, 참나무통에 넣어서 숙성하고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를 찍어야 되는데 진짜로 숙성하고 발효시킬 때는 더 큰 참나무통을 쓰는데 이거는 광고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약간 조그만 참나무통으로 예쁘게 찍어주세요. 아주 예쁘게 찍어줄게요. 레디 액션. 오케이요. 와. 잘 나왔다 진짜. 야. 처음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달라. 역시 모델이 진짜 매우. 촬영 끝. 촬영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킨푸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것도 준비해 오신 거냐? 네. 이 안에는 저희가 672시간 동안 이제 숙성 제품인 거랑 이제 무화과랑 용액이 들어있습니다. 숙성 잘 해오신 거 저희 제품에 적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마일드 내용물이에요. 그 내용물은 이렇게 용량에 맞게 충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세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같이 포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코드들을 전시해놓은 곳입니다. 가지고 오신 원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제품에 넣고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누르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해남에 가서 엄청 맑은 물도 기르고 막 청주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 연구소가 원래 안성에 있으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그냥 안성에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렇게 해남의 어떤 진양주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스킨푸드에 있어서 푸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용하는 푸드 또한 신중히 고민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푸드 장인과의 협업은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해남 진양주는 찹쌀과 소량의 누룩, 해남의 맑은 물만으로만 만들어져 은은한 향과 부드럽고 달콤한 특유의 맛을 가져서 일반 청주와는 차별화되어 있어요. 진양주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되게 달달하고 특유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강요 이사에서 만찬 건배지로 선정될 만큼 품질이 뛰어나 믿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킨푸드가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독특한 이미지, 신선한 이미지 뭐 이런 걸 좀 갖고 있는데 특별히 스킨푸드가 좀 푸드를 고집하는 이유?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피부에서의 유효성이라든가 보습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안전성이 우선 되어야지만 다른 것들이 기능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푸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이고 차별화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 먹어서 좋은 푸드가 피부에도 좋다는 그런 초심을 가지고 소비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제품,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대할게요. 사실 여기 와서 부르고 싶은 노래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앞에 바다가 있거든요. 겨울바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밤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기억을 잠잤던 아, 너무 좋았어. 여행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참여하실 수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한 팀이 되어서 광고를 만드는 정말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었거든요. 다 같이 그냥 그 오스틴님 가게 한번 놀러 가려고요. 단체 콜 한번 부탁. 그러니까 우리 단체 콜 좋던데. 하나, 둘, 셋. 점프샷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날씨도 이제 이렇게 눈도 하고 그래도 사람들 다 이렇게 친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혼자서 헤매이는 깊은 밤. 둘, 셋! 아, 진짜 열심히 쳤어. 꽃놀이 할까요? 꽃놀이? 바닷가니까. 바닷가. 그, 파이어. 왜?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미니밴에서 같이 해남으로 내려올 때 그때 기분이 이제 제일 설레고 딱 바다를 봤을 때 그때의 기분. 그게 틀어놓고서 아무 생각 없이